우리 몸에 염증이 얼마 정도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이거 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병원에 갈 타이밍을 알려주는 만성 염증의 신호. 첫 번째는 바로 옆머리 집중된 흰머리입니다. 자, 옆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옆머리 집중된 흰머리입니다. 자, 옆머리에 흰머리가 집중이 됐다면 우리가 만성 염증으로 인한 고혈압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웃겨요, 선생님. 도대체 옆머리에 흰머리가 많은 흰머리 안 나? 당연히 나죠. 나 나는데? 도대체 왜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좀 그랬나로 엄청 나거든요. 신경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는데요. 흰머리로? 이게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오다 보면 혈관 벽 자체가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고혈압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손상을 받는 것은 바로 혈관 벽이 가장 약한 모세혈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두피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손상을 받고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두피에는 모낭세포가 많잖아요. 그 모낭세포에서 멜라닌 색 색소를 형성하는 그런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새치라고 부르는 흰머리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옆머리도 있고 앞머리도 있고 정수리도 있고 뒷머리도 있는데 사실 옆머리가 가장 피부도 좀 약한 편이고 혈류량이 가장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흰머리가 나게 된다 그러면 옆머리부터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거울을 봤는데 옆머리에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아 내가 만성 염증으로 인한 혹시 고혈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소견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쪽에 양쪽에 옆머리가 좀 이렇게 염색을 했거든. 여기 많아요? 이쪽이 좀 막 여기 많고 앞에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딱 나 있어 포인트 같지. 아 그 신기하다. 실제로 우리 선생님 약간 그 고혈압 있으시잖아요. 맞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흰머리 나는 것도.